처음에 병원을 시작할 때 과연 될까 좀 이런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계속 커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 병원은 어떨까 하는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기회가 있길래 오게 되었습니다. 경험이 풍부하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좀 배우고자 왔습니다. 오전에 봤던 ABF 시술 중에 라이게이션 같은 경우에 배재익 원장님께서 어려운 케이스였음에도 잘 하시는 걸 보고 또 저 나름대로 배운 점도 되게 많았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개원에서 어떻게 환자들하고 좀 더 가까이 활동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보고 싶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. 외래하고 인터벤션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과정이 저에게 되게 새로웠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. 민트병원은 예전에 그 분당에 있을 때도 왔는데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체계적으로 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요.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를 사람들한테 아주 굳건히 각인시키고 이런 좋은 시술을 환자한테 할 수 있다는 큰 병원으로 커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고맙습니다.